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수질환 경기사 기출문제 중에 잉여 슬러지랑과 관련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포기조 부피가 1000세제곱미터이고 MLSS 농도가 3500mg/L일 때 MLSS 농도를 2500mg/L로 운전하기 위해 추가로 폐기시켜 할 잉여 슬러지 양을 구하시오. 단, 반성 슬러지 농도는 8000mg/L이다. 자, 이게 일단 공정의 흐름을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. 여기가 이제 포기조입니다. 포기조이고,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침전지가 이렇게 있게 되겠어요. 자, 2차 침전지에서는 1부는 반송이 되고, 그 다음에 1부는 잉여 슬러지로 나가게 되겠죠. 여기가 이제 반송 라인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잉여 라인이죠. 자, 그런데 여기 포기조 부피가 1000이에요, 일단. 그리고 MLSS 농도가 3500에서 2500으로 줄이고 싶대요. 아이고, 밀리그램 퍼 리터죠. 그때 잉여 슬러지의 유량을 구하시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세제곱미터 밀리그램 퍼 리터 있어요. 그러면 여기 포기조 안에 이 MLSS에 대한 그 총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얘기냐면 얘네 둘을 곱해가지고 킬로그램으로 구할 수 있다, 이 얘기죠. 그러면 3500에서 2500이 된 거니까 1000mg/L만큼의 이 MLSS가 없어져야 돼요. 그 없어진 애들은 어디로 가냐면 잉여로 가야 됩니다. 잉여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총량으로 농도로 따지면 100mg/L지만 총량으로 따지면은 1000세제곱미터와 1000mg/L를 곱한 그 양만큼이 잉여 슬러지의 킬로그램 킬로그램으로 나와줘야 된다 이거죠. 그럼 이 잉여 슬러지의 농도는 나와 있어요. 8000mg/L.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만큼의 유량을 곱한 이 값이 있겠죠? 요두개 곱한 게 얼마 나와야 돼요? 네. 1000 세제곱미터 곱하기 1000mg/L랑 같아줘야 돼요. 왜냐? 이 포기조에서 줄어든 만큼의 MLSS가 결국은 잉여 슬러지의 잉여 슬러지의 양으로 나가줘야 된다, 이 얘기입니다. 그래서 농도와 유량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수 있진 않고 킬로그램으로 바꿨을 때, 즉 포기조에서의 MLSS가 얼마나 몇 킬로그램이 줄어들었는가, 그 줄어든 만큼의 킬로그램이 잉여 슬러지의 킬로그램과 같다,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하면 쉽게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3500mg/L에서 2500이 됐으니까 여기는 1000이죠. 네, 1000세제곱미터를 곱해줬어요. 물론 단위가 서로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환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. 원래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? 10의 6승 밀리그램이 1kg, 그 다음에 10의 3승 리터가 1세제곱미터. 요게 양쪽에 똑같이 있어줘야 돼요. 이렇게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데, 얘가 약분이 다 되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. 이걸 포함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킬로그램 단위로 다 나오게 돼요. 그렇죠? 그랬을 때 잉여 슬러지의 폐기해야 할 잉여 슬러지의 양인데, 반성 슬러지라고 해요. 잉여 슬러지의 양은, 그래서 웨이트죠? 요 양은 얼마나 되겠는가? 요게 이제 125 세제곱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포기조 MLSS의 변화량, 얘는 이제 폐기해야 할 반속이 아니라 잉여죠, 잉여. 잉여 슬러지의 양과 같다, 이 개념을 좀 알고 있다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게 되겠고요. 결국 앞에 제가 설명드린 이 포기조에서 2차 침전지로 넘어가는 요 라인, 요 반송 라인과 잉여 라인과 이 다음 라인,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자, 수질환 경기사, 산업기사에서 이렇게 잉여 슬러지의 양, 뭐 반송 슬러지의 양다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
우리 생물학적 처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. 이 생물학적 처리가 수질오염 방지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또 부분을 차지합니다. 그래서 이 개념 잘 정리하셔서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 놓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마지막으로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